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소멸되지는 않았고요. 개인 청구권이 일괄 해결되었다. 소멸되었냐 아니면 법리 논쟁이 있고요. 일괄 해결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에서는 일괄 해결되었다는 것이, 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고. 아닙니다. 일괄 해결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구권 소멸 여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민관 협의회의 최종 결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또 결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도 일본 국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이 2018년 10월에 결국 고법의 파기환송심 결정대로 고법이 확정됐죠. 네. 예. 후보자께서는 이 대법의 최종적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입장이 있지 않고요. 대법원은 우리 최고 법원이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대법이 2012년도에 이 파기 환송 결정을 한 것과 같은 취지 아닙니까? 같은 취지입니다. 예. 당시에는 그런데 그 결정을 왜 늦춰달라고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대로 판단이 대법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역대 행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합당한 건지 깊은 고민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소멸되지는 않았고요. 개인 청구권이 일괄 해결되었다. 소멸되었냐 아니면 법리 논쟁이 있고요. 일괄 해결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에서는 일괄 해결되었다는 것이, 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고. 아닙니다. 일괄 해결되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구권 소멸 여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민관 협의회의 최종 결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또 결론에는 그런 게 완벽하면 역대 일본 총리도 일본 국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해결되었다는 거지. 일본 정부도 살아 있다. 아베 정부 이전에요. 아베 정부 이전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뉘앙스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자리에 있는 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는 있고 소멸되지는 않았는데 해결됐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법의 판결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부담을 심각하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외교적인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결정을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존중해서 제3자 변제안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2013년 이 고법이 결정하고 또 이 일본의 피고 측이 재항고를 하고 난 이후에. 재상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판결을 계속 최대한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그 사법농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죠? 그것이 법률 전문가 검토 결과 간담회 결과 요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수정해 준 것이지.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 문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건 외교부고 차관 아니십니까? 차관이었을 그러니까 자문 때 자문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제가 수정을 해준 겁니다. 예, 판결을 최대한 미뤄달라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월 내에 확정돼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여지는 있어야 되겠다. 사법부의 뜻이지.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네, 설사 그것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몇 달이 됐든 연기를 요청한다면
연기하는 사이에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이 수용해 줄 것을 외교적으로 노력해 봤습니까? 그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한일 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정부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외교부 차관으로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일본 정부에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이러이러한 취지니까 이런 취지를 수용해달라라고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외교적으로는,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저 모든 외교 기록, 문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만나신 적 있죠? 가끔 만났습니다. 그 재판 증언에 따르면 2015년 11월에 그 당시 일본 전범 기업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이었죠. 또 게다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명한 전 장관을 만났다라는 것을 진술을 했어요. 이분을 만나서 오히려 역으로 설득된 것 아닙니까? 유 장관님은 제 외교부 선배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점심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협의한 적이나 대화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한 적이 없고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증거로 채택되어 피했습니다. 있는 김앤장의 변호사 메모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교부와 대법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나?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유명한 전 장관이 조태열 차관과의 미팅 이후에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전 김앤장 대법원 문건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유명한 장관이 이런 이 메모를 남기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의적 책임 못 느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어떤 메모를 남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